좀 해먹었던 것 같은데 많이 안 해먹고 치즈 두 장이거든요? 찢어서 1분 돌리면 쿠키 되죠? 치즈 쿠키?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간식으로. 맛있겠다. 모양이 이상하게 됐지만 어쨌든 완성이 됐습니다. 굳어야 되겠죠? 이 상태로 먹은 게 아니고. 그리고는 조금만 남은 거 저도 초코 뿌려 먹으려고 하는데요. 초콜릿은 이 초코바 녹여서 뿌리면 되고요. 일단 치즈부터 올려놓고 이거부터 녹이고 올리면 두 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초코부터 녹인 다음에 묻혀서 돌릴게요. 그 와중에는 이제 이게 좀 식겠죠? 좀 먹으면 돼요. 맛있게. 30초 돌렸나? 40초 정도 돌렸는데 치즈쿠키는 좀만 더 돌렸어야겠어. 덜 굳어서 찐득한 매미한 맛. 맛은 있었어. 용암처럼 돼버렸지만 초코고요. 치즈 원래 빵이에요. 간식이니 만나게 또 먹어봅시다. 이거는 바에 들어있는 캐러멜인데 제가 먹고 싶은 먹고 아닌 많은 건데 한번 먹어보려고. 궁금하죠 여러분도? 놀랄 수 있어요. 튀긴 게 이렇게 맛을 느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로우칼로리 무반전 중이에요. 마지막 찐맛이 좋죠. 먹을 때는 냄새 때문에 초코 냄새 때문에 조금 꺼려졌거든요. 비주얼도 그렇고. 근데 먹어보니까 은근 단짠단짠이야. 맛있어. 비주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맛있는 것 같아. 목욕하면서 먹기. 이. 제가 목욕하다가 급하게 리뷰하게 된 게 있는데요. 저희 오빠가 저를 주워와가지고 겨울에 찾아온 두 번째 만남. 되게 예쁘게 생긴 컵홀더에 니디아 커피 그래서 레모네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이거 봐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어차피 제 몸뚱아리는 안 나오니까 비루한 물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 컵홀더 없이 먹고요. 컵홀더 원래 안 먹는데 산리오는 미쳤지 솔직히. 어? 왜 이렇게 귀여운데 안 좋아할 사람이 있어. 이건 따로 빼놨다가 꾸미는데 쓰든가 뭐 해야겠다. 아무튼 너무 예쁘게 생겼어. 제가 한복을 살짝 마셔봤는데 엄청 쉬어요. 엄청 쉽고 얼음 아직 안 녹았는데 먹어보면 레몬 한 개 통째로 들어간 맛. 약간 세제 맛 느낌도 나고. 아, 아닌가? 확실히 쉬어. 근데 원래 라임이나 그런 거 많이 넣으면 세제가 맛나듯이 약간 진하게 신맛 나잖아요. 그 맛 나고 진짜 딱 통레몬 먹는 맛이에요.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신 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급하게 리뷰를 마치고 저는 이걸 다 마시고 물가고 나오려 합니다. 여러분도 몸 안 좋으실 때 신 거 드시고 정신 바짝 차려줘서 막 건강해지세요. 신 것도 먹으면 건강이 좋대잖아요. 그죠? 손이 차가워서 빨리 이거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맛있어요. 적어도 그래도 맛있다. 추천합니다. 그래도 신 거 좋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은 드세요. 안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세서 먹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그래도. 단짠단짠 좋아하는데 시어가 같이 먹으면 좋네요. 뜬금없지만 우리 집 세면대 쪽 건강한테 좋은데? 깨끗한데? 내 모습이 비친다. 하지만 몸이 다 나오지 않아서 괜찮아. 가슴만 오르지 않나? 좋네요. 다행이다. 그다음에 점프 떨어졌어. 그치고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신맛 좋아하는 분께 10점 만점에 6점, 8점. 싫어하는 분들은 4점, 3점? 진짜 싫으면 1점, 2점 정도 될 것 같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마무리하세요. 안녕.